테니까 싸고 맛있고 또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혹시 막 집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만드는 도구 같은 거 있는 사람? 막 달고나 만드는 기계 있는데 도구. 달고나 진짜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 보면 진짜 엄청난 기술을 요하, 엄청난 기술 요하잖아. 사실 달고나 좋은 수도 있겠다. 어른들도 그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략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팀은 총 10팀. 생각도 다양합니다. 염색약 같은 거 사서 염탐리 나가서 염색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악기하는 애들을 섭외해서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야. 활동을 앞두고 팀별로 10만 원의 자본금이 주어지는데요. 사랑을 잘 나타내길 바랍니다. 이인희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학생들이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배운 것들을 가지고 교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아이들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돈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학생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의 길을 받아봅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자리를 편 달고나 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도 긴장하는 내색 하나 없이 즐겁게 장사를 준비하는데요. 얘를 뽑게 하려고 일부러. 엄마랑 해봤었는데 그때랑은 되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실수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부인데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달고나를 판매해서 아이따 부족에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 아이따 부족이 어딨어요? 우와, 친구들에게 진심이 통했나 봐요.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버는 기쁨과 나누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다면 이 수업은 성공한 게 아닐까요? 진짜 많이 벌었어. 오, 짱이다. 이 팀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요. 초기 자본금은 전혀 쓰지 않고 세면도구를 마련했답니다. 몇 개나 팔렸어? 아는 분이 저희 아이따 민족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누가 후원해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기숙사를 공략하는데요. 건우야, 살래? 치약이 두 개 있어. 아, 외상이에요, 외상? 아니. 이걸 저희가 2,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거 살 생각 없어요? 근데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진짜 저도 사고 싶은데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발. 선뜻 지갑을 털어보이는 이 학생. 판매하는 친구들의 마음에 오히려 감동을 선물합니다. 아, 딱 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평소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던 이곳은 바로 사감 선생님의 방인데요. 오늘만큼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치약하고 칫솔 다 들었는데? 후원받은 거라. 아, 이미 후원받은 거라. 아. 선생님들의 호응에 힘입어 마지막 물건까지 모두 팔 수 있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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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았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냥 책 속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팀은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기부금 형태로 돈을 받는 서비스 팀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아, 예, 예.
쉬워도 괜찮고 좀 어려워도 괜찮은데 학교에서 할 만한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겨울이고 이래가지고 딱히 뭐 이렇게 할 만한 일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안 됐어? 난 진짜 열심히 말했어. 난 진짜 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왜 그랬어? 야 겨울이라서 없는 거야 겨울. 어쩌십니까? 아니 아셋 프로젝트 그거 하려고 애들이랑 다 모였는데 저희 관리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다 가봤는데 막 학교에 일이 없대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 차가 다 있잖아요 한 대씩.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 세차 서비스 해주겠다 이러면. 선생님의 지원 사격으로 힘을 얻은 서비스 팀 세차할 고객을 찾아 나섭니다. 세차할 생각 없어. 혹시 깨끗한 차를 원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차 원하지 않나요? 저희가 당연히 차 한 대 사주시게? 아니 차 처음 샀던 그 상태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정말요? 세차를 해드리려고요 선생님들을. 내가 보니까 진짜 더럽더만. 세차 한번 해요. 세차 한번 하고 세차야 뭐 그래 세차는 원래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지금 직접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네. 그거 아빠 거 차 세차 용품 갖고 왔지? 어디 있어? 이거 이쪽에 내가 나 갔다 왔어? 우여곡절 끝에 첫 일거리가 생긴 학생들. 자신들을 믿고 차를 맡겨준 선생님을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세차를 합니다.